제가 되게 궁금한 게왜 SK 하이닉스를 진작 정리를 안 하셨을까요? 소장님 성격이라면 왠지 얼마 전에 이미 정리가 나갔어야 될것 상황을 같은데. 좀 보는 거죠. 저라고 뭐 완벽하겠습니까? 저라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. 저도 SK 하이닉스 애정이 좀 있어요. 애정이 좀 있는데 최근에 오늘 개파락으로 인해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면 손실폭이 좀 커진다 하더라도 손절로 대응을 해야 된다. 뒤늦었다라고 하더라도 손절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빼는 전략이요. 일단 여기서 6만 6천 원이 깨지면 빼겠습니다. 지금 얼마죠? 6만 6,800원입니다. 좀더 보겠습니다. 네. 이제 6만 왜 6천 원이 SK 깨지면 하이닉스에 왜 이렇게 애정을 갖고 계시는지 이 상황에서. 질투하시나요?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예, 네, 현중이가 죄송합니다. 있으니까요. 아, 예. 아, 현중이가 있구나. 네. 자, 6만 6천 원의 이탈 여부 SK 하이닉스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 시장 좀 반도체에 관해서 좀 악재들이 터져 나왔고 연일 하락하고 있지만 6만 6천 원의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전략 말씀드렸으니까요.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